자, 이번에 미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노골적인 일본 비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 대한 분노만큼 더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미 시위가 거의 금기화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난주 촛불 나갔을 때 이제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 행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양키 고음을 외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 배우, 일본 한일 관계를 급속도로 지금 진척시키려고 하는 배후에 미국이 있고, 그리고 미국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일본의 군사 재무장, 이것도 지지 옹호하고 있는 것들이 다 노골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반대로 여전히 한미일 군사동맹은 반대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야당들이 이 미국의 내정 간섭 행위, 등 굉장히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반박 입장들을 잘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금기시된 반미 시위랑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 이 한일 간의 문제가 원인 자체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문제거든요. 네. 미국이 지금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을 배후조정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옛날에 박정희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기획자, 집행자는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말이, 겉으로 하는 말이 군사동맹이죠. 동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장이고 일본은 양아들 정도 돼요. 예, 이제 아시아의 양아들 말 네. 네. 잘 듣는. 아시아의 예, 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요. 한국은요 양아들의 종. 아이. 그러니까 미국의 종이 아니라 양아들의 종. 그런 줄도 모르고 아빠 아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국이 한일 관계를 해결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정말로 바래서 이 뒤에서 이렇게 푸시를 한 거라면 일본 보고 과거사 사과하고 그렇죠. 정상배상하고. 네. 빨리 타결해라 하면 일본 애들이 말을 안 듣겠어요? 말을 듣죠. 근데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 관계를 그런 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두 양아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화해를 시켜서 내가 얘네들을 대승적으로 끌고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니 내 양아들한테 이 종놈이, 양아들의 종놈이 까불어 자꾸 형님이 이제 계속 화해하자는데 화해를 안 하고 막 과거사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 형님 말잘 들어 이 새끼야. 네종 주제에 왜 형님 말안 들어? 그래서 이제 종을 막 패고 양아들한테는 힘을 주는 거죠. 내가 쟤를 내가 밟아놨으니까 이제 사과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마음 하고 풀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데 해. 군사대국화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불평등한 네. 종속적 네. 군사동맹이에요. 네. 이게 평등한 군사동맹이 아니에요. 한국은 사실 전자권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동맹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기어들어가는데 네. 그것을 막후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가는 이유도 바이든 만나는데 이 전단계죠. 미국이 요구한 거예요. 야, 내가 만나주기 전에 일본부터 가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와. 그거 처리 안 하면 못 와, 미국에. 와도 밥안 준다. 이래 된 거거든요. 종인 거 확실히 하고 와. 예, 박정희 때도 그랬습니다. 박정희 때도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케네디가 만나줄 때 일본에 먼저 들렸다고 그랬어요. 한일 관계 처리하고 오라고. 네. 그러지 않으면 안 만나준다고. 지금 한 70년 동안 요구를 하는 거네요. 한일 관계 처리 좀 그렇습니다. 해라. 줄기차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유지 진영을 무너뜨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다가 한국에서 계속 반발이 심하면 조금 이렇게 물러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입장이 그런 상황이 아니죠. 심각하죠. 패권이 추락한 이거 상황이라서 말고는 방법이 이거 안 하면 안 없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윤석열 정부가 또 거기에 너무 말을 잘 듣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미국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여태까지는 사실 반미의 무풍지대니 뭐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미국을 비판하면 국가보안법 처벌됐거든요. 80년대 전까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글을 쓰다가 미국을 비판하는 게 있었잖아요.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그때는. 비판만 해도. 미국 비판하면.
그 정도로 미국은 국가보안법으로 보호가 되는 신성화된 나라였던 거죠. 네. 한마디로 미국은 건드리지 마. 딴 건 다 쳐도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80년대 광주를 거치면서 이제 반미 운동이 폭발하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한동안 이제 뜨겁게 반미 운동이 벌어지다가 신자유주의 체제, 즉 사회주의 진영을 붕괴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세계가 전환되면서 패배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네. 미국에 대한 패배주의. 네. 더 이상은 이제 미국한테 덤빌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 세계는 영원히 미국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90년대부터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한국에서 다시 미국을 치는 반미 분위기는 싹 사라졌어요. 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로 또 큰 지지를 받았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미국한테 네, 할 말을 하겠다. 하자. 아,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싹 사라져요.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그래서 한국이 또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이제 이런 나라가 돼버렸죠. 이제 성역화된 거죠, 미국이. 네. 근데 옛날에는 미국 편을 드냐 들지 않냐, 뭐 반미를 하냐 아니면 뭐 친미를 하냐가 사실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의 부정의의 문제만이 아니고 생존과 멸망을 좌우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옛날 한국 입장에서 보면 명청 교체기다라고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명나라 미국이죠. 그다음에 흥하는 청나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반제 지형.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세계의 세력 구도의 판도가 지금 바뀌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흐름이. 그래서 미국이 각각 유럽과 아시아에서 3대 전선에서 지금 대립하는 중이란 말이죠. 패권이 추락하면서. 근데 앞으로 미국 패권이 이길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유럽에서도 그렇게 안 봐요. 지금 미국 말을 듣긴 해도. 지금 뭐 줄도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네네. 난리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미국의 붙냐 안 붙냐 문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가지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정의 부정의 문제였다면 주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생존과 멸망을 좌우할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미국에 붙어서 올인하면, 미국에 올인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다 이제 망하는 죽는다. 거죠. 죽는 네. 거죠. 네. 경제까지. 네. 거꾸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균형 외교를 하면? 자주 외교나 균형 외교를 하면 국익을 친장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기회죠. 여기 이제 윤석열 정부 그런데 대통령이 멸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시기에. 그다음에 예전에는 미국이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말 잘 듣고 쫓아다니면 떡고물을 얻어먹을 수도 있었어요. 반도체를 준다든가 한국한테 뭐 이런 식의 혜택을 좀 줬었죠. 근데 지금은 그 떡고물을 다 회수하는 시점이에요. 미국도 지금 고물이 없거든요. 줄 떡이 없어요. 네. 없어. 고물은커녕 떡이 네. 없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네. 첨단 산업들을 다 끌고 가려고 지금 그래요. 가져가려고 하죠. 탈취하려고 그래요. 거의 뭐 깡패 수준이거든요. 깡패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유. 그래서 거덜을 내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 대한 태도가 이익과 손해를 가름하는 또 분기점에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균형 외교, 자주 외교를 해야 될 시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삼성이 따라서 자기 목소리 내면 좋겠네요. 민주당이 네.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민주당도 이 국내 문제는 좀 제대로 보는데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미국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네. 사실 한국에서는 미국에 반대한다는 것은 빨갱이를 자처하는 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당하는 길, 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렇죠.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오죽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는 비미다 그러셨겠어요. 비미? 비미, 아닐 비자 써서. 그러니까 최고의 표현도 비미. 그러니까 반미라고 하려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니까 반미라고 못하고. 그렇다고 본인은 친미는 아니거든.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자기 싫어하거든. 미국이라. 친미와 비미.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난 비밀이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느껴지는 네. 말이기도 했어요. 네. 네. 그 당시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반미하면 왜 안 되냐 하는 자세로 네. 국익 외교를 추진해야 될 시점이에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하게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